오늘 첫 뉴스는 도정질문 마지막 날 표정을 종합했습니다. 특히 이공항과 관련해 의원 발의로 추진 중인 보전지역 조례 개정안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원지사는 법률로 가능한 개발을 조례로 못하게 하는 건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하선아 기자입니다.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공항을 개발할 경우 도의의 동의를 받도록 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됐다 내용 보완을 위해 잠정 중단됐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도 가능한 개발을 못하게 한 것은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겁니다. 공항 부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개발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라면 이 부분은 위헌이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소급 입법에 금지된다. 특별법위에서 제주도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제가 지금 지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참 어떻게 보면 조례도 어렸는데요. 헌법과 법률과 헌법을 초월해서 입법하거나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4.3 추모기간인 지난 1일 서울의 한 단체 창립총회에서 현 정부와 여당을 비판한 원희룡 지사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세가 안 됐습니다. 여야를 아우르면서 4.3 특별법 그것을 통과시키기에도 힘이 딸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 정치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제주산 압축 쓰레기의 필리핀 불법 수출 문제와 관련해 원지사는 평택항 압축 쓰레기는 제주산이 아니라며 다른항 쓰레기는 소각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9% 제주도권은 없다고 저희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산항하고 지금 저기 군산항이 광양은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소각장 육지에 꽉 차서 현재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형 카지노와 하수처리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노영동 드림타워 사업과 관련해선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손을 놓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베트남에서 불법 촬영물 등 음란 동영상을 대량으로 유포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지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국제 공조에 힘입어 구속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한 남성이 경찰과 함께 인천행 비행기에 오릅니다. 불법 음란물 유포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한국인 38살 김모 씨입니다. 2017년 8월 베트남으로 떠난 김 씨는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불법 음란물을 유포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유포한 것으로 확인된 음란물만 3,600여 건. 음란물 유포로 적립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꿨는데 지난해 1월부터 9달 동안 챙긴 돈이 5,700만 원에 달합니다. 국내에서도 음란물을 유포했던 김 씨는 베트남 은신처에서 서버에 우회 접속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권 무효화 조치와 함께 인터폴 수배 등 국제 공조를 요청해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음란물 유포 사범에 대해 국제 공조가 이뤄진 건 이례적입니다. 단순히 피의자를 검거한 데서 탈피해서 압수물까지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는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고 구속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성폭력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의 불법 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김 씨에게 음란물 업로드 프로그램을 제공한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래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 간추려 드립니다.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 항일 독립운동가 발굴과 서훈 추천위원회는 도민회방에서 회견을 열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생애를 바친 애국지사 서훈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재 서훈된 제주 독립운동가는 183명이지만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30명이고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은 제주 항일기념관에서 열려 애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올 시즌 첫 홈경기를 앞둔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가 제주 종합경기장에서 공개 훈련을 가졌습니다. 조성환 감독은 개막 이후 6차례 원정경기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지만 13일 전북을 상대로 한 제주 종합경기장 홈경기에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KBS에서 보도해드린 삼다수 체조팀 훈련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2016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 제주도 체육회에 허위 전지훈련 계획서를 제출해 세 차례에 걸쳐 2,600만 원을 받고 개인 용도로 쓴 67살 감독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된 코치 등 두 명에 대해서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가담했고 금액을 모두 변제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